감자 고구마를 먹고 나면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일단 효능부터 좀 따져 볼게요. 자, 어떤 식품이라서 뭐가 강해질까?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무슨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실은 산성 식품과 알칼리식 품 성 식품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신맛이 난다고 해서 산성 식품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laughs> 그 식품을 전부 다 태웠을 때 네. 재로 남았을 때 그것이 무기질 성분 음. 마그네슘, 음. 칼슘, 칼륨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알칼리성 성분입니다. 또한 아. 그것들을 먹었을 때 체내에 가서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따라서도 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감자와 고구마는 대표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인데 이 무기질이 부족하면 우리 눈 떨림 현상이라든가 또 탈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감자의 고, 감자와 고구마는 이런 무기 이온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한데 특히 감자에는 철분과 비타민 B1. 이건 우리 몸의 대사를 굉장히 도전을 는데 효과적이고요. 고구마에는 마그네슘과 B6 등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맛도 좋지만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이 감자와 고구마 네. 아닐까 싶은데 그다음 효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이 풍부해서 어떤 걸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공개할게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오, 오 교수님. 어, 맞습니다. 사실은 고혈압 환자분들 이제 혈압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오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염분, 나트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 몸에서 칼륨이라는 성분은 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올려 주는 호르몬인 레닌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줘서 우리의 어떤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는 모두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음, 음 기본적으로 저염 식단과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것이 많아서 어디가 또편해진대요 음. 좋은 전분이 많아서 음. 위가 편해져요. 아어 진짜 한잔 마시니까 아 속좀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우리가 속이 아픈 것은 그 위가 약해서 위점막이 예를 들면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 위산 과다로 인해서 이제 속이 쓰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은 속 쓰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약성분 같이 굉장히 즉흥적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전분 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음. 또 위산을 굉장히 중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감자, 와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은 질 좋은 전분으로서 이렇게 위벽이나 위가 헐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 속이 편안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감자에는 특히 알긴이란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위를 보호하는 그런 점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감자와 고구마는 위로 위산 과다나 아니면 위에 염증이 생겨서 속이 쓰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효능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어떤 어떤 것으로 무엇을 예방할까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오. 오 교수님. 아,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감자와 고구마를 안 먹으면 암 걸릴 것처럼 이렇게 어. 오해를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예, 암에 걸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중에 한 가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우리가 활동할 때 생성되는 산화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어 이런 그 산화로 인한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암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그 채소들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는 네.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채소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네. 발암 물질들이 암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단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이제 몇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고구마가 90 퍼센트 이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어떤 발암 물질이 암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인 안토시아닌 이나 또는 그 속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대표적으로는 폐암이나 대장암에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g 약 네. 고구마 반개 정도를 꾸준히 아 섭취를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몇 가지 종류의 암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 감자 또한 껍질과 속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나 그런 항산화 물질들 덕분에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음 맛뿐만 아니라 정말 영양도 풍부한 감자와 고구마지만 마음 놓고 양껏 먹으려고 하면 은살 찌는 거 아니야? 당 오르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음. 오늘 그 고민을 확실하게 좀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